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교사 박찬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을 직접 뵙고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열게 되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한문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안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프린트 자료, 필기 도구를 준비합니다. 이미 여러분 교과서에 프린트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너도 나도 똑같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말 없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게 되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는 하지 마세요. 기본이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지는 수업 시간 내에 정리합니다. 1년간 학습지가 모아지면 예쁜 책이 될 거예요. 옆에 그림처럼 본교에서는 수업 교재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을 배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묶어서 한자 문화권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한자 문화권이란 한자를 통해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말이나 일본말을 전혀 몰라도 한자만 쓸줄 알면 그 나라에 가서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 한자는 그렇게 지금도 한국, 중국과 일본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한자를 몰라도 생활에 큰 불편은 없지만 한자를 배워 익히면 여간 편리한 게 아니다. 한자를 익히는 것과 중국말을 배우는 것은 다르다. 한자로 된 한문이 중국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쓰는 중국말, 즉 백화문과 같지는 않다. 중세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도 각각 자기 나라의 말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이나 문학 작품을 표현할 때는 모두 라틴어를 썼다. 유럽의 고전 문화를 이해하려면 라틴어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동양 문화를 알려면 한문을 몰라서는 안 된다. 한글은 참으로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말인 한글이 있으니 한자를 애써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한자를 배워야 한다고 하면 사대주의에 물든 사람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한다. 여러분 혹시 사대주의가 뭔지 아세요? 사자는 섬길사, 대는 큰대, 주의는 뭐뭐하는 주장, 주의죠. 큰 나라를 섬기는 주장. 반대로 사소주의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 예를 들면 지금 현대판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모든 나라에서 미국을 섬기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도 말없이 미국을 섬기고 있죠. 하지만 미국같이 큰 나라가 북한같이 작은 나라를 함부로 할수 없죠. 그런 경우를 사소주의. 또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와의 관계는 꼭 아부하고 아첨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큰 나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한자를 배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한자어도 엄연한 우리말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자말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 사전에 올라있는 어휘의 70개 이상이 한자말인 것이 엄연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는 매일 쓰면서도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도 아주 많다. 한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지닌 뜻을 알고 그 말을 새겨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현대는 경쟁과 속도의 시대이다. 한자를 배우자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으로 성장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은 머지않아 장래의 한국 젊은이들의 주 활동 무대가 될 것이다. 한자는 우리 문화를 읽는 코드일 뿐 아니라 중국을 여는 열쇠이다. 이것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한자를 열심히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첫째, 나는 한자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자를 알아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한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자로 학교 이름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현, 화, 고, 등, 학, 교. 현은 검을 현, 검다 현. 화는 화려할 화, 빛날 화. 고는 높을 고. 등은 등급 등. 학은 배울 학. 교는 학교 교자를 쓰지요.
필순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기 학교 이름은 쓸 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 주소를 한자로 써보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팔길 6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까지만 써보면 되겠습니다. 유래를 한번 알아볼까요? 경기도 평택은 땅 생김새가 펑퍼짐 한 데서 유래하였다. 삼한 시절 평택시는 마한의 맹주이던 목지국에 속했었고 삼국시대에는 잠시 고구려 땅이기도 했으나 백제의 하팔현에 속했다가 신라 때부터 팽성으로 불렸다. 평택이란 이름이 등장한 것은 고려 명종 때인 1177년 진위를 수주 임내, 지금 수원을 임내라고 하죠. 임내에서 분리해 현으로 독립시킴과 동시에 팽성현을 충청도 천안부에 편입시키면서 평택현으로 바꾼 것이 처음이다. 언제 바뀌었다고요? 1177년. 언제? 고려 명종 때. 안중읍은 1987년 오성면 금곡리, 안중리, 학현리, 대반리, 삼정리와 청북면 덕우리, 용성리, 포승면 석정리 일부, 현덕면 화양리 일부 및 인광리 업무를 분리하여 평택군 안중 출장소를 개설함으로써 발족되었다. 1988년에 평택시 안중 출장소가 안중면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에는 3개 법정리, 즉 성해리, 현화리, 송담리를 신설하였으며 2002년에는 안중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지요. 현화, 처음에 현덕면 화양 3리와 4리였다가 뒤에 안중면이 독립하면서 행정리가 설치되자 본래 현덕면 화양리였으므로 그 앞자를 따서 현덕 할 때 현, 화양리 할 때 화 합해서 현화리라고 했다고 한다. 화양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화양은 예전에 마을이 생기던 해에 주변 마을은 장마가 지속되었으나 이 마을은 비가 자주 오지 않고 해가 자주 났으므로 햇볕 양, 양자지요? 잘 드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화양. 송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송담은 예전에 현덕면 인광리였는데 안중면이 생기면서 행정리가 되었다. 소나무 숲, 즉 소나무 송자지요.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연못 담자예요. 연못이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안중, 예전에 직산 장터가 현덕면 황산리에 있었는데 그곳의 양반인 동네 정씨가 장사치들을 천대하여 내쫓자 추방당한 보부상들이 이 마을에 장터를 이루고 안중시장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평택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